지구의 공전을 알아봅시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지구는 자전 운동과 함께 공전 운동도 해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공전이라는 운동을 해요. 지구의 자전이 제자리에서 도는 거라면 지구의 공전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도 자전 운동과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뀌어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사실 밤하늘의 별은 지구 저 멀리서 제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태양은 너무 밝아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 뒤에 있는 별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봄에는 태양 반대편에 사자 자리는 볼 수 있지만 태양 쪽에 페가수스 자리는 볼 수 없어요. 여름에는 태양 반대편에 독수리 자리는 볼 수 있지만 태양 쪽에 오리온 자리는 볼 수 없어요. 각 계절에는 지구가 움직이며 태양 반대편의 별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으로 계절의 변화도 생기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도 달라지게 돼요.